라스베이거스의 유명 호텔인 벨라지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천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는 어젯밤 10시 46분, 건물 지붕이 큰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에는 77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됐으며 불길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수천 명의 투숙객과 카지노 이용객들이 대피했으며 일대 거리와 호텔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한편 화재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인이 촬영해 제공했습니다.